광주 북구회가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규탄하고 윤석열 정부의 적극 대응을 촉결의안 채택했습니다. 북구회는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보관 중 오염수를 면 6월부터 태평양으로 방류한다는 계획을 하고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. 특히, 복구에는 일본이 오염수 방사성 물질의 농도와 종류를 공개하지 않는 만큼 우리나라와 주변국이 직접 안전성 검증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